chào, tôi là Đinh Thị Vân, tôi đến từ Việt Nam. Tiếng Hàn của tôi là Itehi. Tôi sang Hàn Quốc năm 2006. 엄마. 엄마 이거 또 잘라? 아, 잘라. Và tôi có một con trai là tên là Ju Sunwoo và con gái tên là Ju Hyukyung. 이경태지. 나 이제 그만 먹을래. Tôi gặp chồng tôi năm nay. Tôi lấy chồng năm nay được 15 năm. 같은 소리야, 언니. Công việc chính của tôi bây giờ là trồng rau và bán hàng tạp hóa Việt Nam. Tuy vất vả nhưng gia đình tôi, các con và chồng tôi giúp đỡ rất là nhiều nên tôi rất là hạnh phúc. Và bây giờ mọi người hãy xem cuộc sống của tôi và gia đình tôi sống như thế nào nha. Today,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태희 씨는 베트남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가족들이 태희 씨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로 총출동을 했대요. 똑순이로 소문난 태희 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내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 준근 씨예요. 태희 씨를 똑 닮은 아들 선우, 딸 희경이. 오늘 가족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베트남 여주 수화. 이건 걸 자르지 말고 이파리 좀 잘라줘, 이파리. 이파리 잘라, 이. 와, 이런 거 큰 거다. 더 희경아, 이런 거 잘라. 그건 벌이야, 밖에. 이거 왜 자르지? 이건 상품이 되는 거야, 이경. 조그마잖아. 잘라, 아니야. 노란 것만 잘라, 노란 거. 노란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만 잘라야지. 아니, 잘 잘라. 아니야, 노란 거 자르지 마. 너 다 잘라. 엄마 거 다 친절하게. 친절하게 얘기해줘. 이런 것도 잘라줘. 아, 이런 거 큰 것도 잘라버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잘라. 이런 거 자르고. 사살 둬야지. 기스나면 이제 못 팔아. 엄마. 엄마, 어? 이것도 잘라? 그건 잘라버려. 그건 잘라버리고. 네 명이 하니까 금방 하잖아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 하려면 하루 종일 내내 해야 돼. 오늘 남편에게 주어진 특별 임무는 끊어진 끈을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끈을 연결을 해야만 여주가 줄기를 뻗는다네요. 아니, 이거 의자는 올라갈 수 있어? 의자 부드러워 있네. 아니, 안 돼. 너무 낮아. 너무 멀어. 못해. 여기다 한 거 같이 저거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묶어. 근데 당신은 여기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낮아서? 나 이거 잡아줘야지, 이거. 그래야 내가 올리지. 이쪽으로 당겨. 아니, 어떤 게 이쪽으로 가야지, 당신은. 제 성격이 활동. 무조건 활동. 가만히 있으면 싫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시간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찾아서 제가 일은 했어요. 힘들기는 해도 가족이 함께 하니까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 태희 씨네 가족은요, 저녁을 함께 먹는 날도 거의 없대요. 가족 모두가 각자 바빠서요. 밥도 안 말랐어. 말른 거. 안 말랐어. 오일 거만 말렸다니까. 오일 거는 벗었는데, 오일 거는 벗었어. 널어야 할 빨래도 산더미인데, 널어놓은 빨래도 안 말랐대요. 덕분에 준근 씨는 할 일이 더 많아졌죠. 오시자마자 반을 벗으세요. 네, 이 일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해야 돼. 원래 딸이 하는 일인데 설거지는 아들이 하고 방 그 쓰는 거 그거 그러면 딸이 하고 이거 저는 이제 그냥 다 이것저것. 바쁜 가족인 만큼 역할 분담 확실합니다.
든든한 우리 맏아들 선우는요, 설거지 담당이에요. 손맛이 기가 막히다는 태희 씨는 요리 담당.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은 조금씩 도와줘.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해피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13, 14년 전이에요. 13, 14년 전? 일단 100일이 됐고 이거 한 살 차이 나니까 옷 잘못 입었다고 자꾸 오라면 흰 옷 와이셔츠 입고 찍어야지. 두꺼운 옷 입고 찍었다고. 이 사진은 베트남 가가지고 저같이 가서 이제 사진사 불러가지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처남 처제 2006년 소개를 만나 서로 마음을 통했던 태희 씨와 충근 씨.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태희 씨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 결혼했대요.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내를 처음에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냥 밝고 뭐 보름달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 이 여자면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 딱 보니까 얼굴은 밝고 착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마음만 들었어요. 선우가 좋아하는 콩나물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는 선우가 콩나물을 더 많이 좋아해요. 항상 끓일 때를 많이 넣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어? 선우한테 왔어? 인사해야지. 인사! 왜 힘 없어? 왜 힘 없는데? 태희 씨 사촌 언니예요. 오늘 전화 안 받으니까 혹시도 그거 누구 희생했어서 나 그냥 꿈꿈하면 왔지요. 점심 때도 맨날 전화해요. 집에 가도 밥 먹으라고 맨날 전화해줘요. 9년 전에 사촌 언니도 한국으로 오게 됐대요. 그 후로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한다네요. 우리 딸 희경이가 식사 준비를 한다이구나. 밥 없는 거 아니야? 저러 됐어. 그래 딱 먹으라고 있네.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나는 저녁밥 먹었어 회사에서. 일사불란하게 저녁 식사 준비가 척척되고 태희 씨 표 콩나물 팍팍 들어간 김치찌개가 오늘의 메인 요리요. 김누수하고. 형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드세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돼지. 이건 돼지.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아침도 안 먹고 저녁은 조금 먹고. 아, 형 먹었어. 이모의 놀림에 마음이 상한 희경이. 이모 원래 뚱뚱했어. 네 지금 돼지. 맛있어? 맛있지. 나중에 아빠 꿈이 서울에다가 3층짜리 음식점 베트남 식당 하나 엄마 차려주는 꿈이야. 하나 먹어. 골청 잘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잘해. 야 이게 막 이게 재주가 많은데 많은 재주 중에 그 음식을 그리고 자기도 한번 언뜻 옛날에 한번 그 말을 내비쳤어요. 야 나도 음식 베트남 쌀국수집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는 언뜻 한번 미쳤어요. 그래서 제 꿈에 야 서울 경치 좋은 경관 좋은 데다가 아시아 아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베트남 식당을 거기다 하나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밥 먹다가는
갈피였다.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 걔 아직 안 먹었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한 하루가 왁자지껄하게 다 지나갔네요. 다음날 각자의 일터로 향할 준비에 바쁜 페이시 부부. 이 와중에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는 잊지 않고요. 나 먼저 하. 남편 중근 씨가 경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한대요. 이제 차에 바퀴에 바람이 조금밖에 없더만 지금 며칠을 안 보려는데.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아, 빠졌네. 바람 빠진 바퀴가 바쁜 출근길에 발목을 잡습니다. 네, 형님. 차 타러 나왔더니 바퀴가 바람이 빠졌네. 불렀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예, 예. 들어갈게요. 다행히도 5분 만에 현장 출동. 차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점검에 들어가요. 아, 어제 저녁에 전압이 조금 들어와서 괜찮을까 했더니 아침에 바람이 싹 빠졌어. 할 일 많은 페이시는 그대로 비닐하우스로 고고고고. 그나저나요, 뭐 때문에 바퀴 바람이 빠졌어요? 아, 이 나사가 범인이구나. 불길한 예감이 조금 일찍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래, 조금 한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10분쯤 일찍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바람이 좀 없더라고요. 바람 빵빵! 새 타이어로 변신했습니다. 중근 씨,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태희 씨의 하루는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채소 재배에 여념이 없는 페이시. 이거 한국 사람은 다 공심채라고 말하는데요. 공심채. 요 녀석이요. 바로 비타민 A와 철분이 풍부하다는 공심채예요. 요거는 시금치. 이거는요, 동남아 대표 향신료 고수. 베트남 여주. 태희 씨가 재배하는 작물이에요. 이거 베트남 마트. 그 한국에서 있는 베트남 아시아 마트 나가요. 이 사람들은 이거 주문했으니까 팔아요. 가게에서. 베트남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던 태희 씨는 채소를 키우는 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태희 씨 부부가 모두 출근한 이른 시각. 아이들은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씨가 채소 재배를 시작한 1년 전부터 부모님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한참 클라이라서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등교를 해야 하는데 아침도 못 먹고 아이고 어떡할까. 아, 요새 엄마가 하우스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괜찮아요. 성장기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태희 씨. 막 맨날 계란 먹고도 질리고 햄 먹어도 질리고 참치 먹어도 질리고 뭐 그런 그 말만 계속하고 엄마 반찬 좀 해줘요 그래요. 네, 저는 바빠서 집에 올 때도 힘드니까 안 하고. 예, 제가 반찬 안 해주면 애들은 나가서 사서 먹어야잖아요.
맨날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거는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지만 태희 씨가 아이들을 챙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요 비닐하우스 4개 동을 관리하면서 여러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구해지지도 않고요. 결국 태희 씨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수확한 채소를 차에 싣는 것도 태희 씨 몫이에요. 또 주문 들어온 거지? 네. 조금. 그 봉순째 그거. 조금만 자르고 가요. 싱싱한 채소로 소문난 태희 씨의 농작물. 그러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비닐하우스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태희 씨 일상이에요. 사람들이 사자마자 이거 자르면 바로 자르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싱싱한 것만 찾으라고 해요. 금방 자른 것만 찾아요. 베트남 날씨와 다른 기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요. 아유 더워라. 지금은요 태희 씨 채소가 인기 만점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읍내에 있는 마트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태희 씨. 사실 태희 씨는요 농작물 재배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식료품 가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2년 전에 몸이 아파서 일을 쉬던 중에 마트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는 태희 씨. 마트에요 아시아 식 재료들이 가득해요. 종류가 좀 이것저것 또 이렇게도 많이지 않아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잘 나가는 것만 여기서 갖다 놓고 팔아요. 같이. 많고 많은 식재료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태희 씨가 직접 재배한 채소입니다. 갓 수확한 채소를 판매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채소 재배하랴 마트 운영하랴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하지만 태희 씨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해내요. 오후에서 많아요. 오후 전에는 조금 있고 우리 가게는 태국 사람이 많이 와요. 태희 씨가 벅찬 일상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태희 씨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손을 잡아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우스 일하면은 일이 밀리잖아요. 어떨 때는 밀리고 전화하고 말하면 사정 말하면은 친구들이 달려와요. 마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마트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채소를 수확해야 하는 오전에는 친구들이 마트를 봐줘요. 평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딸 희경이가 하교 후에 또 마트를 봐줘요. 금요일에는 아들 선우가 든든하게 마트를 지켜줍니다. 주말에는 회사를 쉬는 남편이 또 손님 맞이를 하고요. 그나저나 마트 운영하다가 채소 어떻게 재배를 하게 됐을까? 손님도 싱싱한 야채만 찾으니까 제 다른 데 사오면은 이제 특히 지금 여름이면은 썩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저기 심고 이제 팔면은 더 싱싱하고 돈은 더
많이 벌어가 돼서 그냥 심었어요. 마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임대해서 시작한 채소 재배. 최근에는요, 밭도 구매해서 농사를 확장했어요. 그날 오후에 태희 씨 가족이 전주에 살고 계신 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눈병이 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온 가족이 출동했어요. 눈이 부서갖고 어머 야, 이제 많이 가라앉았어. 눈이 쬐깐하더라고 막 부서갖고 어떡 어머니 이거? 다행히도 어머니 눈병이 나아지고 있대요. 그나저나 우리 남편 중근 씨는 태희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내가 힘들까 봐 모든 일을 먼저 하는 것좀 보세요. 어우 이뻐. 이거 오리 오리 사오. 너무 높아. 이거 빼. 그냥 바닥에다 해요. 기름도 막 튀어 나오고. 아하 태희 씨 아이들 말 맞더라 친절하게. 태경아 이거 하지. 어머니 조금만 해요. 가져가 가져가. 우리 김치 선우가 좋아해요. 할머니 손 맛 선우만 할머니 거만 먹어요. 특히 할머니 집에 오면 다 김치가 많아요. 선우가 여기가 고깃집이래요. 상이 고깃집. 집과는 달리 푸짐한 상차림에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맛있다. 꿀맛이겠다. 어저께 홍성 갔다 왔다 나. 그 하우스 속에요. 저 누군지는 모르는데 들어가서 하우스는 정리하고 깔끔하고 또 내 음료수는 막 먹고 서희 갔어. 다미 아빠랑 설미랑 나랑 그 저 전기선을 묻어준다고. 어쩐지 뭐 우리 하우스 갔다 엄청 깔끔하고 옷을 사다가 묻어준다고 갔는데 둘러보고 그 같이 하우스 속에요. 하우스 가고. 내가 정리는 안 했어. 좀 이상해졌어요. 누가 오는지 몰라가지고. 어머님이 왔다 갔어요? 나는 안 했어. 나는 음료수만 줬어 마시라고. 태희 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네요. 좋겠어요. 때마침 중근 씨의 동생이 어머니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리 와. 어머. 진짜 수박 사왔네. 저 수박 안 사왔을 것 같아서 내가. 지나 갔다 왔어? 어? 어. 고추 한 200불 가까이 심었더라고. 그래서 줄댕이라고. 여기는 처음이고 첫째. 여기는 둘째. 또 밑에 또 있어요. 이 말이 사람이냐지.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가 엄마는 부처님이다. 얼마나 사람 인연을 키우는데 그나마 그때 돈도 없고 말은 또 말은 안 들고 진짜 부처님 말로 못 키워. 큰아들이고 큰딸이다 보니까 엄마 우리 키웠던 것이 생각이 나지. 맞아. 밑에 동생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자라지만 우리는 첫째라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오빠도 이제 잘 되니까 나도 항상 마음으로만 걱정했는데 열심히 해도 이게 돈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 나는 좋지. 일단은 젤로 오빠가 잘 돼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어떻게 하면 잘 돼? 아직도 잘 안 돼. 열심히 살면 조금씩 늘어나겠지, 살림이. 아직 들었어? 너? 열심히 내가 봤을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이제 앞으로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잘 될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봐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들이 대견하네요.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태희 씨 부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다음 날 어김없이 비닐하우스로 출근한 태희 씨.
오늘은요, 주문 들어온 채소를 택배로 보내는 날인데 주문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택배 올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서 수확하느라고 바쁩니다, 태희씨가. 수확한 채소는요, 포장 상자에 쏙. 이거 더 잘라야 되고, 아무도 여기서 팔아야 돼요. 태희 씨는요, 하루에 많으면 40개 상자를 택배로 보낸대요. 분주한 손길로 그냥 포장까지 완료합니다. 택배사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지금 야채 다 잘라놨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야채는 다 컸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다 잘라놨는데. 어떡해. 택배가 지금 파업하니까 지금 다 안 된대요, 다. 지금. 안 되고. 택배 회사 파업으로 인해서 택배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태희 씨. 과연 택배 보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베트남 친구들과 만난 태희 씨. 보내야 그래야 너는 또 즐겁게는 살아. 그래,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벌었지만 그래도 건강 생각해야지. 일할 때는 항상 와서 야채 잘라주고 포장해주고. 친구들은요, 항상 바쁜 태희 씨가 걱정이에요. 농작물을 싣고 다니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승용 차. 에어컨 잘라야 돼요. 남편과 함께 중고 트럭을 알아보러 간 태희 씨. 근데요. 차 사고 싶네, 그 차. 돈이야, 돈. 태희 씨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